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저 오늘 퀘스트 주제가요. 1등급으로 올라가려면. 자, 제가 요즘에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2등급 중반, 2등급 이제 위에 한 87, 88점 나오는데 아, 죽어도 1등급 안 나옵니다. 질문도 자주 받고요. 또 3등급 이제 뭐 위에 부분이에요. 한 70점대 후반 학생들. 선생님, 넉 달도 안 남은 건 알지만 한 석 달 동안 제가 빡세게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맞출 수 있을까를 자주 질문을 받아요. 항상 요 시점에 학생들이라는 질문이 거의 똑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수능은요, 번역가 시험이 아니고 독해력 시험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번역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독해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가 완전 다른 게 줄거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구문도 캐 있죠. 문장을 끊어 읽고 묶어 읽는 학생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 끊어 읽고 묶어 읽으면서 문제를 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중간에 되게 어려운 해석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걸 한 세네 번 읽어요. 혹시 세네 번 읽어서 해석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위에 읽은 거다 까먹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끊어 읽고 묶어 읽는 자, 번역가 능력이 아닙니다. 또, 끊어 읽고 묶어 읽고 독해를 하지 않고 이제 번역가처럼 구문 독해를 해버리면요. 여러분들 아마 흔하게 겪었을 거요. 어느 순간에 읽다가 나 지금 뭐 읽는 중이지?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장 문장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지금 뭐 읽고 있어? 완전 느낌이 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1등급이 나온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해력이 뛰어나요. 줄거리를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줄거리를 따라간다는 게 수식어구는 습관적으로 읽고 머리에서 지웁니다.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해 주어 동사 목적어 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해 뼈대와 수식어구 중에는 육하원칙만 들어가면 그 문장 문장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거든요. 뭐냐면 읽을 때 강약을 줘야 돼요. 뼈대 부분과 수식어구를 강약을 주면서 읽지 않으면 이게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하지 않고 읽으면 머리가 하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요소, 독해력을 물어보는 시험이다. 그럼 남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공부적 요소가 뭐냐면 구문독해 아니에요. 1등급 높은 학생들은 문장 문장 문장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 줄거리 따라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문 하나에 모르는 어휘가 한 3개 정도 이하로 나와요.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지문 안에 모르는 단어가 5개, 8개 막 나와요. 그럼 이제부터 해석을 하고 싶어도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해요. 무조건 수능 전날까지도 어휘 암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아, 지문 안에 모르는 단어가 3개 이하로 나올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어휘 남겨하시고 제가 어휘 공부는 지금 캐스트마다 얘기하고 있죠. 왜냐면 제가 매해 경험하는 게 이겁니다. 학생들이 맨날 그말 하잖아요. 이제 파이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학생들이 선생님, 저 어휘 외우지 말고요. 저 이제 리딩 스킬 좀 할까요? 내가 리딩 스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휘를 하지 않고 리딩 스킬 해봤자 점수 안 올라갑니다. 자, 만약에 100일 남았다 쳐볼게요. 하루에 30개씩만 외워도 이론적으로 3,000개입니다. 하루에 30개를 계속 말하지만 한 번에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10개, 오후에 10개, 저녁에 10개씩 외우란 얘기예요. 10개 외우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귀찮아서 안 외운 거지, 시간이 없어서 안 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3,000개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재가 아닌 까닭으로 3,000개를 다 기억은 못 합니다. 어휘는 무조건 공부하셔라. 자,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제발, 물어본 것만 대답해라. 물어본 것만 대답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문제 풀때 물어보지도 않은 잡종고에 자기 혼자 집중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뼈대가 중요해요. 줄거리를 따라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수식어구에 집착하는 거야. 이게 어디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거기를 세 번, 네번 읽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들이 오해. 자기가 이해가 잘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요. 그게 중요하다고 오해를 해요. 수식어구입니다. 원래부터는 쓰레기 파트예요. 무조건 물어본 거만 대답을 하면 되는데 문제 풀때 강약을 주지 않는 거야. 물어보지 않은 거에 지 혼자 집중하고 나서 선생님
빈칸 2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5번은 왜 안 돼요? 맨날 질문해요. 그거 수식어구였을 겁니다. 자, 뼈대를 따라가는데 뼈대가 아닌 부분에 뭔가를 건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것만 대답해라.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럼 물어본 것만 대답한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수능이 왜 번역과 시험이 아니고 독해력 시험이냐면요. 만약에 이게 번역과 시험이면요. 전체 질문을 고난도에 일치불일치로 다 내버리면 돼요. 이건 번역과 시험이에요. 근데 어느 문제든 대입학, 어느 문제든 빈칸, 어느 문제든 순서, 왜 유형을 나누는지 아세요? 물어보는 의도가 다른 겁니다. 나 이걸 물어볼 테니 넌 요것만 대답해. 이게 의도란 말이야. 한번 물어볼게. 대입학의 의도는 뭐죠? 주제만 구하면 되죠. 다시 할게요. 주제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수능은 평균 7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개 문장이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소재는 중요합니다. 결론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제문을 찾으면 끝난 거예요. 소재, 주장, 결론. 이게 답의 근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소는 선재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물어본 거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예를 들어 대입학이야.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던 거야. 읽어본 적은 있는 거야. 그리고 선지에서 작용해서 헷갈리는 거야. 얘는 왜 안 돼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게 주제거든요. 그럼 또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빈칸이에요. 뭘 물어보는 거죠? 간단합니다. 빈칸은요. 무조건 위아래의 관계만 가지고도 선지가 몇 개가 줄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문을 찾아내면 선지를 더 줄이면 돼요. 물어본 거만 대답하면 돼요. 또 하나 마지막. 여러분들 순수한 삽입이 되게 어려워하죠. 이거를요. 구문독해하면서 풀려고 하니까 막 미쳐버리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도대체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이거 읽으면 하예요. 3초만 고민해보세요. 순서나 삽입 문제의 의도가 뭐죠? 줄거리 물어보는 거죠. 줄거리상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가 의도잖아요. 그럼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줄거리만 따라가야 돼요. 수식어구 다 뺀 다음에 뼈대만 따라갑니다.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따라가요. 그러면 절대 중복답이 나오지 않게 무슨 지시어나 연결어나 대명사를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어본 거만 대답하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은 지 혼자 구문독해하고 있는 거야. 지 혼자 수식어구와 근거도 아닌 문장에는 뭔가 나온 요소에 자기 혼자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것만 대답하라는 거는 유형별로 물어본 대로만 문제를 풀어라 해요. 자, 그 다음에 강약 조절은 기본입니다. 답에 근거되는 부분은 강하게 있고요. 자, 잡종보는 내 읽지 말라는 거 아니야? 힘 빼고 대충 이런 말이고 다 넘기면 된단 말이야. 그럼 되게 궁금하시죠? 선생님, 그럼 유형별로 하는 건 뭐고요? 근데 강약 조절에서 있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걸 수업으로 하면 한 3시간 걸려요. 그래서 6평 해설 강의 있죠. 제가 6평 해설 강의를 찍어놨고 해설 강의는 무료 강의인 거 아시죠?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해설 강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약 주면서 읽는 방법과 유형별로 뭘 물어보니 뭐만 대답하면 된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해설 강의 한번 보시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겠지만 전체 모의고사 분량이니까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1등의 목표 학생들 그럼 이제 결론 딱 두 가지만 내겠습니다. 어휘는 수능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물어본 거만 대답하세요. 물어본 의도대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잡종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선생님 저 그래도 저 해설 강의도 봤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뭘 공부할까요? 이게 학생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고 등급이 다르잖아요. Q&A 오셔갖고요. 저희 연구팀한테 질문하시면 저희 연구팀 분명히 답변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수능까지 이제 넉 달도 아니고요. 이제 100일 정도, 석 달 좀 더 남았는데 수능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꼭 원하는 점수 받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